어느 날 젖은 머리로 찾아와 달콤한 팬케이크 한 조각조차 삼키지 못하고 간 이 여자. 이 여자는 어떤 색을 닮아 있을까? 수현 씨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화랑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. 야, 이 새끼들아! 네 작품 세상에 내놓고 제대로 평가받고 싶으면 현실과 타협해야지. 사랑해.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당신이 무서워. 드셔보실래요? 내 그림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. 진심이 없나 봐. 차갑고 어둡게 느껴진대. 그럼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봐. 우리 바람 쐬러 나갈래요? 버티기 힘들면 현실과 타협하라고 했지. 미술에도 권력은 존재하더라. 내 전시관에 그림이 올라가는 순간 경매가가 얼마부터 시작되는지는 수현 씨도 잘 알잖아. 내가 불쌍해 보였어요?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라도.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지 당신이 내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고요. 전 당신 생각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. 미술에도 권력은 존재하더라. 야, 이 X들아! 진심이 없나 봐. 그럼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봐. 네 작품 세상에 내놓고 제대로 평가받고 싶으면 현실과 타협해야지.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라도.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지 당신이 내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고. 전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. 어느 날 젖은 머리로 찾아와 달콤한 팬케이크 한 조각조차 삼키지 못하고 간 이 여자. 이 여자는 어떤 색을 닮아 있을까? 수현 씨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화랑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. 야, 이 개새끼들아! 네 작품 세상에 내놓고 제대로 평가받고 싶으면 현실과 타협해야지. 사랑해.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당신이 무서워. 드셔보실래요? 내 그림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. 진심이 없나 봐. 차갑고 어둡게 느껴진대. 그럼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봐. 우리 바람 쐬러 나갈래요? 버티기 힘들면 현실과 타협하라고 했지. 그럼 그 잘난 몸이라도 팔아. 씨. 미술에도 권력은 존재하더라. 그래서 나보고 그 더러운 권력을 준 사내 새끼들 밑에 옷이라도 벗어 던지고 누우라는 거. 내가 불쌍해 보였어요?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라도.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지 당신이 내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고요. 전 당신 생각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.